최근 수소 이슈가 핫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산파 역할을 맡아온 첫 수소 민간 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소가 미래 사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이 서밋의 공동 의장사를 맡아서 이끌게 됩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의 마중물이 될 한국판 수소위원회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국내 2대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두 회사 시가총액이 하루에 무려 13조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여권이 빅테크의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걸면서 외국인이 두 회사의 주식을 무려 6,600억 원어치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10%가 하락한 13만 8,500 원, 네이버는 7.87%가 내린 40만 9,500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한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 및 카카오 페이 등에 대해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던 기업 가치는 10조에서 15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항공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항공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항공사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객 수요와 항공 화물 수요가 증가를 하며 대형 항공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한 가운데 노선별로는 미주 노선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미주 노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3%가 늘었는데요. 자, 이것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미주 노선 여객 수보다 30%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은 미주와 유럽 노선 등으로 회복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 LCC에 대해서는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선 여객 수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여름 휴가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은 악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주 청약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56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고 경쟁률은 4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청약을 진행한 카카오뱅크의 청약 증거금인 58조에는 소폭 미치지 못하지만 흥행에 실패했었던 크래프톤과 롯데렌탈과 비교하면 6배나 10배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조 800억 원의 기업공개 조달 자금 중 7,600억 원을 차세대 선박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오는 16일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기판 업체들을 찾아가 웃돈을 주고 제품 공급을 구걸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판 쇼티지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기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반도체 기판은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기가 빅3 업체입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자 제품 가격이 뛰면서 기판 생산 기업들의 이익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비덴과 유니마이크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약 50%, 80% 정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지 주가는 6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PC와 태블릿 등 정보기술 기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판 사업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출시가 임박하면서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애플의 부품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페티노 본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 예정이라며 미디어에 초대장을 발송을 했는데요. 통상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해온 만큼 이날 아이폰 13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 LG 이노텍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이노텍과 BH, ITM 반도체, 더구전자 등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면서 특히 LG 이노텍의 경우 경쟁사인 샤프가 센서 시프트 수율 부진과 베트남 공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고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투자증권 창원지점에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오늘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지난밤 미국장도 하락하여 오늘 장전 긴장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정책주인데 그중 건설주를 꼽았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내년 대선 전까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핵심 포인트는 공급 확대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6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핵심은 기본주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 핵심은 청년 원가주택, 홍준표 국회의원은 쿼터아파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공항 이전으로 3만 호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희망사다리 주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반값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6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궤는 결국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건설업종은 지난달 중순 테이퍼링과 신규은행의 신규주택담보대출 승인 중단 등 이슈가 악재로 작용해서 급락했었는데 이 낙폭을 벌써 회복했습니다. 관련주로는 DLNC, GS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DLNC고요. 여야당 모두 대선 이후 대규모 신규 토지 공급 및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명확한 상황입니다. DLNC 같은 경우 우리에게 친숙한 이편한 세상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건설사 중 하나이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안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상반기 영업이익은 업계 2위 대우건설보다 70억 원 높은 4,247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기조는 DLNC의 좋은 호재인데 DLNC는 과거 플랜트 사업 부진 이후 주택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높여왔고 건설 부분 기준 10%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몰려있는 수주들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동안 투자 포인트에서 벗어났던 해외의 신규 수주도 러시아 등에서 화공 플랜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 역량 회복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인 ESG 강화 트렌드 신사업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2022년 발주시장 확대에 더욱 수혜를 받을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저평가 국면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며 DLNC를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